옆에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2년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당시 51세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남성분이에요. 이분은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동차. 뭐, 차를 좋아하시거나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이 남성분은요,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약간 평범한 사람들과는 약간 달라요. 이분은요, 자동차에게서 실제 이성의 감정을 느끼셨어요. 여자를 보는 듯한 그런 두근거림, 이성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차에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웃의 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보는 순간 마치 이성을 한눈에 보고 반한 것 같은,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약간 그런 것처럼, 이분이 실제로 이웃이 타고 온 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이후부터 이 이웃의 자동차에다가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웃의 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에드워드 분이면 여러분들의 차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여러분들의 차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동식이, 뭐 영미,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매일매일 이 차한테 갑니다. 이웃집에 와가지고 맨날 이 차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시를 읊어줘요. 빅토리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시를 썼어. 우리의 빅토리아와 나와의 사랑은 뭐 영원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이 이웃의 집에 와가지고 차를 보고 빅토리아 너무 사랑한다고 맨날 차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웃집은 짜증이 나죠. 아 뭐야 이 사람? 아니 참 왜 내 차에다가 맨날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 이웃집 차 주인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빅토리아라는 이 차를 에드워드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짜증난다, 내가 이 차 너한테 팔게, 나 딴 차 그냥 살란다,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야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차를 넘겨받은 이 에드워드 남성은요, 이때부터 내 애인, 내 여자친구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5년 뒤에 2008년 빅토리아라고 이름 지은 이 차가 교통사고로 폐차가 되게 돼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남성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 애인이, 내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느꼈겠죠. 왜, 이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성분은요, 계속 힘들어하다가 이 에드워드 남성은 빅토리아와 똑같이 생긴 차종, 똑같이 생긴 차종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차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는 바닐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남성은요, 15살 때부터 오직 이 자동차에게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후 40여 년 동안 약 1000대 이상의 자동차와 데이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에드워드 남성은 내가 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여느 커플들, 여느 사랑하는 부부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남성처럼 생명이 없는 물체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사물기호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물기호증이신 분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표 수집가, 우표 같은 거 막 모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랑은 약간 다르대요. 뭐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사물기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요, 사물에도 다 감정이 있고 사람과 사물 간에 서로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차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차도 감정이 있다. 우표도 감정이 있다. 피규어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옆에 여성분이 계십니다. 옆에 두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지금 키가 크신 분 있으시죠? 안경 쓰신 분 말고 지금 바로 옆에 하늘 색깔 옷을 입으신 분. 이분은요, 영국 런던에 살고 계시는 40살의 레이더 딜레이니라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남자친구분은요, 바로 옆에 91cm 정도 크기의 아도니스 조각상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2011년 9월부터 이 조각상을 한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라고 주위에 소개를 합니다. 한스, 우리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조각상에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함께 살아오고 계시다고 해요. 옆에 또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계시는 33살의 에이미 울프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요, 20년간 짝사랑해오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아직 연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 남성은 바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 있는 마법의 양탄자라고 불리고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옆에 놀이기구에요. 마법의 양탄자. 이 여성분은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이 놀이동산에 찾아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찾아왔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왜? 마법의 양탄자, 지금 이 놀이기구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성적으로 내 애인 삼고 싶거든. 이 여성분은요, 13살 때 이 놀이기구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300번 이상, 총 3000번이 넘게 이 놀이기구를 타셨고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찾아와서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놀이기구에 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여성분이요, 실제로 TV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정말 소원, 마지막 소원은 이 마법의 양탄자 놀이기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2008년 6월 4일 옆에 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전직 군인이셨던 에리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08년 6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유부녀십니다. 이분의 남편분은 바로 옆에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이랑 결혼하셨어요. 이 여성분은요, 결혼을 한 후에 자기 남편인 에펠탑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실제로 에리카에서 에리카 에펠로 개명까지 하셨어요. 에리카 에펠로. 그리고 이 여성분, 에리카 여성분의 첫사랑이 있으십니다. 첫사랑. 정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했던 첫사랑. 그 첫사랑은 바로 옆에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활이에요. 처음 이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옆에 랜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군입대 여군이셨거든요. 실제로 여자분이신데도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군입대를 하시고 나서는 이분이 실제로 군용 장비랑도 이렇게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군용 장비 하루 종일 만지고 뽀뽀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연애를 하셨다고 해요. 군대 계실 때는. 그러다가 현재 남편인 에펠탑을 만나서 결혼까지 가신 거죠. 지금까지만 딱 들으셔도 피규어를 모으거나 우표를 모으시거나 이런 분들이랑 사물기호증 분들이랑은 확연하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사
사물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학대하지도 않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 나한테 상처도 안 줘요. 날 떠나지도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내 남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람도 안 펴요. 나만 바라봐줘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기호증 환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 이외에요. 다른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분은요. 샹들리에 그 위에 다는 거 있죠. 샹들리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샹들리에와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36년간 기차역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세요. 기차역을 너무나도 36년간 사랑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TV나 이런 데 노출이 되셔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기차역과 성관계까지 가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 이해해요. 벽과 사랑에 빠진 남성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성분만 좀 뭐 거의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남성분이나 벽이랑 또 반대로 사랑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맨날 벽에 이제 뽀뽀하고 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세요. 기둥이랑 사랑에 빠지신 여성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물기호증 분들은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물기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말들이 많아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도 그냥 정신병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물기호증 환자분들 보면 거의 어릴 때나 학대받았거나 어릴 때 학대받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린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거나 거의 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좀 많이 사물기호증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학자분들은요 지금 이 사물기호증도 그냥 정신병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약간 진짜 다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사자들 사물기호증 당사자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우리가 사물이랑 결혼하고 우리가 사물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피해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남들과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랐을 뿐 우리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없지 않냐. 우리가 그냥 사물을 사랑하는 이 상태에 만족하면서 산다는데 단지 남들과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병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걸 병적으로 취급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의 첫 이야기로는 이 사물기호증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